저요, 솔직히 말해서 결혼하기 전에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따라 마신 적이 없어요.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순 없잖아요. 저한테도 시간을 주셔야죠. 아이고, 물 한 잔도 안 따라 마신 게 무슨 자랑이라고? 시간은 줄 만큼 준 것 같은데? 솜씨가 안 느는 건 네 마음가짐이 덜 돼서야. 아니,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요. 요즘 따라 몸도 안 좋은데 일하고 들어오면 쉬지도 못하고 저도 힘들어요.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혼자 밥 차리는 사람도 있어. 그래, 아, 저녁도 언니 보조로 도와주는 건데 힘들게 뭐가 힘들다고. 아니, 큰 질부 말대로라면 작은 질부는 벌써 쓰러졌었어야지, 맞지 않아? 뭐? 큰새 애기 우니? 네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혼내는 거 아니야. 너의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. 빛나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. 예전처럼 아예 농땡이를 피우는 것도 아닌데 다들 빛나한테만 몰아가심. 빛나도 서운하죠. 어머머머, 제집 집안으로 편드네. 아니, 그래서 너 지금 어머니 앞에서 앞치마 내던지고 올라간 게 잘했다는 거냐? 그건 아니지만 빛나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머, 웬일이야. 아이고, 살맛 떼고 사는 정이 무섭다. 수연이가 아버지한테 이런 말도 다 하고. 근세에게 그만 오라라. 올라가 쉬고 내일 너희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사과드려. 누구든 내 집안에서 분위기 흐트린 사람들은 용서 안 한다. 다들 알았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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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와, 형수 대박. 할 말은 다 하래. 그러게, 너 옛날 같은 완전 소박감이야. 아, 넌 좀 가만히 있어. 왜 너까지 거들어서 애를 울려? 아유, 오빠, 그건 아니지. 그만들 해요. 이제 저녁 먹어야지. 아유, 예, 잘 가세요. 나도 얼른 준비할. 속 별로야. 아유, 아무튼 제 분위기 망치는 데는 뭐가 있다니까. 아유, 나 배고파. 그래, 우리끼리라도 한술 뜨자. 저, 아버님 죽이라도 준비할까요? 우리 밥 먹고 가자. 아유, 이게 있잖아, 작은 질부랑 큰 질부랑의 다른 점이야. 아무튼 쟤는 집밖에 몰라.